그리스 신화 속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 카산드라라는 여성은 예언의 능력을 신에게 부여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카산드라는 아무도 자신의 예언을 믿지 않을 거라는 저주를 동시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 카산드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왠지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은 아무도 인생이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일어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에 보면은 건곤감괴, 이 사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 온지 아시죠? 중국의 주역 64괴에서 온 것입니다. 미래를 맞추고 싶은,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고 싶은 이 욕망은 사람에게 아주 본질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이 사람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것을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분, 그 사람이 신이냐 아니면 반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양에서는 점성술이나 이런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이 또 발달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느냐, 어느 별자리에서 태어나느냐, 어느 시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미래를 맞추려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우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카산드라의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걸 맞추는데 그 일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트로이 전쟁 아시죠?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연합군이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이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트로이 목마를 이 카산드라가 바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와 트로이가 10년 정도 전쟁을 하고 헥토르와 아킬레우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헥토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이 사람들은 다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전쟁은 그리스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워낙 강한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책을 세워가지고 트로이 밖에다가 목마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목마에다가 사람을 몇십 명, 아주 정예 용사들을 숨겨 놓고 그것을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해서 이 트로이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트로이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리스 군대는 10년 동안 트로이 성 앞에 있는 바다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모두 다 이제 떠났습니다. 위장해서. 카산드라라는 사람만 정확히 그 일을 예언합니다. 트로이 목마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트로이가 멸망한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트로이가 멸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카산드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예언의 능력을 신에게 부여받았지만 예언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저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이 카산드라 신화에 대한 해석으로 참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예언을 해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특성, 그것을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카산드라 이야기로 재탄생시켰다.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트로이는 카산드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년 동안 이미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0년 동안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이 앞에 목마만 크게 하나 있고 나머지 그리스 군들이
10년 만에 자기들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트로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라는 걸 믿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최후의 전쟁, 즉 헥토르와 아킬레우스 전쟁에서 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군이 물러날 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정상인데 모든 사람이 아 드디어 이제 우리의 저항에 그리스군이 물러났구나 생각했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됐습니다. 그때 카산드라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트로이 목마를 가지고 들어오면 망한다. 그리스는 절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위장이다. 당신들의 성을 정복하기 위한 위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트로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계속 믿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라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이것을 기독교 신앙과 좀 빗대자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예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예언대로 살아갈 경우에 우리의 삶이 복을 얻겠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복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트로이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도 승리했다라고 믿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우리 삶이 잘 될 거라는 어떤 증거를 찾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고 싶다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7장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게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는 항상 합리적이라는 내 허울 좋은 이 계산에 의해서 사실은 내 두려움과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유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트로이가 분명히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군이 패배하고 물러났을 거라고 믿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가 실제로 해결됐다고 믿고 싶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도 우리는 사이가 좋을 수 있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어 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계산을 가지고 엉뚱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더 벌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맞추는 카산드라를 읽을 수 있죠. 모든 것을 정확히 맞추는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읽어내고요. 제가 성경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성경 자체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안 믿고 제가 제 뜻대로 살아봤더니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저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또한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카산드라를 믿고 싶지 않은 그 끊임없는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 욕망과 두려움을 정당화시키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체를 따를 것이냐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어떤 예언을 했는지 먼저 우리 창세기에서 여러분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히 번성해서 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 많은 자식의 아버지라고 바꿔라. 이걸 한문으로 어떻게 해서 두 자로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자식의 아버지라고 바꿔라. 약간 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아니 뭐 아들이 그래도 한 서너 명 정도는 있어야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가지치기라도 해볼 텐데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을 이름을 뭐로 바꿔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장면입니다. 아시죠?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나중에 21장에 가야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어느 순서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걸 대충 아는 게 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통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약속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약속, 또 이것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후손과 언약을 삼겠다고 합니다. 그죠? 아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루어질 거고 그 후손과 내가 언약을 세울 건데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뭡니까? 너가 지금 거류하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있죠? 나그네 중에 나그네입니다. 땅이 한 평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 평도 없는 상황입니다. 땅 한 평도 없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그것도 누구에게? 아직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후손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땅 한 평도 없는데 아이고 서초구 강남구 아니다 그냥 강남 3구로 합시다. 이왕이면 강남 3구를 다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 목사한테 아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겠다. 이거 사실은 놀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자, 우리 다음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창세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까지 늘어나냐면은 70명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어떻게 하죠? 요셉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이 요 짧은 시간에 많아졌냐면 자, 애굽에서 이런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도 많고 강하게 된다. 그렇죠? 자, 어떤 위협을 느꼈냐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외부에서 같은 종족,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종족이 다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 한민족이지만 다른 민족, 그죠? 다른 민족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과 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만큼 정도 들어오면 이 위기를 여러분 느낄까요? 지금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외국인에게 땅을 팔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를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이 땅에 들어왔죠? 단 한 7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 때까지는 애굽 사람들은 좋았던 거예요. 왜? 노예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혹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 지금 미국의 백인들 비율이 한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벌써 유색인종이 넘어섰죠. 이런 미국 사람들이 왜 자꾸 우익화되고 보수화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숫자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외국인을 받아들였습니까? 처음에는 흑인들 노예로 삼으려고, 남부의 농장의 노예로 삼으려고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색인종들이 들어와가지고 멕시칸들이 들어와서 허드렛 일, 백인들이 하기 싫은 잔디 깎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불러들였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독일 같은데 유럽에도 가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어떤 마을은 북아프리카나
무슬림 이 중동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시장이나 의원이 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위기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다시 거기서 네오 나치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위기감, 바로 그런 위기감이 애굽에 생길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민족이 많아진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민족이 많아지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애굽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시켜 나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루어졌지요. 그럼 이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장 10절 시작.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민족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때가 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105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아론과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좀 멀리 보니까 서로를 좀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고, 그러나 우리 아마 세부적으로 보면 아, 또 서야 되나? 많은 우리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 모세를 보면서 좀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 아, 이렇게 했으니까 보니까 딱 우리 조상들의 약속이 이루어지네. 가자. 이게 아니라 이제 3장 11절부터 우리 오늘 같이 읽어 보면 좋겠어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객관적으로 저기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신천지 우리가 이렇게 포교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신천지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멀리서 기도할 때는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걸 너가 해라. 한국교회 개혁을 너가 해라. 그러면 우리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산드라가 분명히 예언을 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이 분명히 올바른 예언이지만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4장 1절. 내가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즉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6장 12절에 모세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6장 30절에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지금 계속 하나님과 갈등하고 저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인용할 수 있는데 모세 선생님께 죄송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세를 멋있게 포장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거기다 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누군가가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다 교체됩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내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하면 내 처자식이 이렇게 고생할 텐데. 제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문제예요. 너 고생할 거다. 그리고 너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암으로 입원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사임하려고 했을 때가 2005년 2월입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청년부 있던 친구들은 제가 그런 생각한다는 걸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3월에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우리 2005년 4월에 태어날 시은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좀 섣부른 결론이지만 우리 아버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저의 청년부 제자들과 지인들이 그 병원비로 하라고 2,500만 원을 총 기부를 해줬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병원비하고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병원비 주겠지 하고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채워주셨고 시은이 알다시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누가 지적하냐면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제 내면에 문제가 있었죠. 내가 무엇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기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준비된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80살에 불렀습니다. Too late. 그죠?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34살입니다. 너무 젊습니다. 왜 이렇게 차든지 더웁든지 하죠? 이게 뭐 지금 중간에 저는 그래도 40대에 제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대였으면 얘네 뭘로 먹이고 키울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쉽게 제가 또 결단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시은이까지 안 나오니까 지민이 재현이 없을 때니까 무슨 말을 해요? 아빠 뭐 해달라 무슨 말을 해요? 그냥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큰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왜 그 일을 하지 못하냐면 나 그거 하면 힘들지 않을까?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내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까지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해요. 왜? 우리의 합리성 때문에. 그 넘어선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요 여러분 신천지를 조사해 보면 사회 정부 각계 각층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 가면 이단 교회가 항상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니네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나쁜 교회인지 해서 교회의 비리.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통 교회들과 좋은 관계인지 해가지고 여러 사회에서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내세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니는지를 얘기합니다. 거기 안에 무슨 고위 공무원부터 법조인부터 의료인부터 스카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도 다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건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포장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교묘한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학벌이 우리를 속이는 거고요. 우리의 지위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길 좋아한다는 거죠.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수단이 연약해야 누가 드러납니까? 그렇죠. 우리 축구할 때 아주 장비를 잘 갖추고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옷은 거의 뭐 박지성이야. 축구화 막 반짝반짝 개발이야. 이건 그 사람이 얼마나 개발인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장비가. 근데 어떤 사람 막 교회 와가지고 옷도 없어가지고 제 거 빌려 입고 그 다음에 축구화 저기 우리 형제들이 신다가 남는 거 막 신고 옵니다. 근데 너무 잘해. 이 장비의 허접함이 뭘 드러내주죠? 그 사람의 실력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가 계산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트로이 사람들은 카산드라의 그 뼈아픈 예언을 자신들의 합리성으로 제안합니다. 믿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머리 좋으시고 얼마나 뛰어납니까? 스스로 그렇게들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된 이유인데 이 내면의 문제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시대에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강성할 때 부르셨으면 왜 인생의 전성기인 40세부터 80세까지 그를 광야에다가 처박아놨을까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할 거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 뭐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상황의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모세가 아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이지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좋아요. 이렇게 이제 확신했어요. 갔는데 그러면은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누구도 거기에 응해줘야 돼요. 아니면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기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우리 잘해봅시다 했을 때 누가 응해줘야 돼? 남편이나 아내가 응해줘야죠. 근데 나는 잘 응해줬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결심하고 가서 했는데 뭐냐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주로 듣습니다. 근데 성경이 똑같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아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모세님 나 같은 바로가 뭐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가지고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나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아 내가 우리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가서 여보 그러면 뭐야 이 반응이라는 거죠. 아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나도 오늘 기도했어 이렇게 잘 안 하죠.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직장 생활을 내가 이렇게 더 잘해야 되겠다. 직장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시면 정말 그 문제가 아 여러분들이 딱 마음먹고 가서 아침부터 평소에는 막 인사 안 하고 찡그리다가 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 오늘 달라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쟤 오늘은 또 왜 저러냐 평소에 안 그러더니.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이건 뻔한 거예요.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야 개척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정말 성경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믿기 어려운 그 이유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야 너는 이래 이래 가지고 분명히 잘 돼 걱정하지 마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안 된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아니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럴 때마다 지금 모세는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씨 내가 말을 너무 못했나? 야 서인은 말 한마디로 강동육주를 얻었다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는 서희 같은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야. 성경에 서희 같은 사람이 안 나와. 그리고 서희가 나와가지고 우리 뭐 고려가 조선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상황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5장 5절 7절 거기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바로가 이제 이 땅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려는구나. 왜? 아까 전에 내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군대말로 하면 뭐예요? 빠졌구나.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빠졌구나. 니네. 아주 이제 편해지다 못해가지고 아예 나가서 쉬려고 하는구나 집단적으로.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해요? 너희는 이제
걔네들 벽돌 구울 집도 다 가서 스스로 지게 해라. 노역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간다고 했다가 오히려 덤탱이. 그죠? 아빠 나가서 놀다 오면 안 돼? 야 이 자식아 너 잠도 자지 마 임마.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잠깐 쉬면 안 돼? 야 넌 점심 먹지도 마 공부해.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19절에서 21절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갑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 괜히 말해가지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에? 아유 모세와 아론이시여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 할 겁니다. 바로 저놈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20절에 바로를 사람들이 이제 만났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네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가만 안 둘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뭐 하나 상황적으로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서 이 계속 모세가 아까 전에 여러분 들었죠? 6장에서 계속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게 상황이 잘 안 풀립니다. 했더니 그래도 가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7장에서. 그랬더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어요. 바로가 아예 궁으로 들어가고 모세가 하는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죠? 내면의 문제 정리하고 갔더니 상황의 문제라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 더 봐야 될 건요. 14장을 보면은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까 이제 애굽 왕이 아이고 그거 내보내 줘야지 잘 가도록 해라가 아니라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홍해에 다다르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내면의 문제를 이겨내도 상황의 문제가 계속되는 건가? 이 두 문제에 넘어지면요, 우리는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불행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늘 어떤 상황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7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왜 모세를 썼으며 왜 80세나 되는 모세를 썼고 왜 바로는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네, 7장 7절도 같이 읽죠. 그렇죠. 지금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80세고 83세고 사실 기력이 왕성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도 계속해서 너희 말을 듣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중국 입국을 막아야 되냐 아니면 놔둬야 되냐. 그죠? 이거를 병균 들어오니까 막자. 아 간단한 거죠. 그죠? 병균 들어오니까 막자. 우리가 병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자.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뛰어나시고 모든 걸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천하만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는 애굽과 아수로와 바벨론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
그 일도 이루면서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게 뭐 이렇게 참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걸 누리면서 그것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는 힘도 기르면서 이렇게 성인이 돼야 돼요. 동시에 자기 미래의 꿈과 비전도 가지면서 성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무조건 안전하게만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자, 바로도 완악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은 힘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하냐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아주 큰 이적을 많이 베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야 도대체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냐라는 게 각인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단순히 내보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에 그리고 애굽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즉 어떤 목적을 이루느냐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그 이후에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후손들을 키우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애굽과 열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바로가 쉽게 내보내줬다.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 영웅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 모든 일을 인간이 했다. 우리는 신천지를 바라보면서도 신천지 저놈들 막 코로나를 막 퍼뜨린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또 누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아마 인간들의 영웅을 만들어내느라 아주 사람들은 동분서주할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신천지가 이제 명단이 진짜 나오죠.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20만 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가 원래 기본 교리가 뭐였어요? 14만 4천만 천국 간다. 그래서 자기들이 14만 4천 채우려고 했는데 지금 두 배가 훨씬 넘죠? 그래서 교리가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또 확인해 봐야 돼. 14만 4천. 예? 한 지파당 12,000명씩. 근데 그 목표가 초과 달성되다 못해 지금 그 30만 명 명단 제출한 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뭐 했나요? 아 거기 우리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가 30만이 되도록 여러분 사실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신천지에 빠지는 게 백배천배 위험합니다. 백배천배 위험합니다. 그들이 지금 그 어려움에 빠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와 상황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예배를 한번 드리고 말고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 성경의 예언은 도대체 내 삶에 성취되지 않는가? 그건 바로 나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그 합리적인 생각. 그죠? 그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서 아니 내가 혼자 한다고 해서 상황이 되겠나? 지금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뭐가 되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이 로마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
구원의 과정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쓰고 11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해야 되고 누구도 구원해야 돼요? 헬라인도 구원해야 돼요. 이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번 사태를 영적으로 다각도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고 단순히 이것을 의학적 입장에서 단순히 이것을 정부의 입장에서 단순히 이것을 신천지를 욕하는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태를 아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간의 합리성은 늘 거기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한다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면 가능한 것이고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고 풀리지 않는가,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좀 코로나가 잦아들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신천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이제 숨겼느냐 안 숨겼느냐 하면서 고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대구에서 이제 대구 신천지 관계자들을 드디어 대구시에서 고발했습니다. 더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빨리 잦아들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들겠죠. 아, 이제는 너무 힘들다. 애들이 너무 걱정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걱정하고 하는 것 좀 한쪽으로 잠시 밀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도 정말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변 영혼들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저를 아는 지인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교회에 새가족이 오고 있어요. 스스로 오거나. 사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신천지가 30만, 40만이 되는 동안에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이렇게 보편적인 질병이 되어서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그러나 과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일들이 왜 주로 막히냐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스스로 얼마나 똑똑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또 그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합리적인 생각.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어떤 논리를 제시하냐면 중세 때 패스트가 퍼질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 이 코로나가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던 패스트를 연상할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까? 난 거기에서 심각한 두려움과 합리화를 봅니다. 어떻게 패스트를 가져오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 어느 정도였냐면 장례를 치를 사제가 다 죽어가지고 장례를 못 치르고 죽은 사람들 때문에 연옥을 위한 그 후손들의 그 보석과 제사가 많아졌고요. 연옥을 위한 그 보석과 제사 때문에 면제부가 생길 정도로. 왜? 장례를 못 치르고 다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칠성례를 통해서 이 사제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종부성사, 마지막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믿었어요. 중세 카톨릭이 이렇게 타락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패스트가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을에 사제도 패스트에 걸려서 다 죽고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패스트가 좀 진정되고 나서 사람들이 아 이거 내 죽은 조상은 분명히 연옥에 있다.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선행을 해라. 고행을 해라.
주변 사람들 도와줘라. 근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돈으로 내도 된다. 이러다가 이게 면죄부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을 패스트에 비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지나친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던 패스트에다가 이걸 비교하는지, 그거는 어떤 종류의 합리성인지, 누구를 위한 합리성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릴레이 기도를 일주일 연장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 개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텀에 내 인생을 바꿔요.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죠? 예. 뭐 우리가 외출하고 막 어디서 회식하고 뭐 떠들고 먹을 때는 아니겠죠, 확실히. 그러나 우리 정말 조용히 기도할 때이고, 여러분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내면의 문제, 그리고 이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또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